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유다 왕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침공해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 현재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희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순환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이사야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포로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복귀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가지고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땅 가운데 지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맥락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뜻은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 또 회방하고 속이는 자와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붉은족 팥죽을 가지고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사고, 그리고 또 에서의 축복을 그가 가로채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발꿈치를 잡은 자,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경건한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이 경건하죠. 경건한 이삭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그 자식에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히브리의 관행상, 이스라엘의 관행상, 그것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것은 아카브입니다. 아카브. 그래서 이것은 뒤를 추격하다, 종족을 살피다, 그를 앞지를 것이다, 하나님을 보았어서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불군족을 통해서 장적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이 축복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에서같이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여러분,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 현재 네 명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요 무엇을 주는 거냐? 땅 문서를 준다거나 집 문서를 준다거나 또 금괴를 준다거나 이 땅에서 뭐 보이는 무엇을 준다거나 아주 멋진 자동차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뭐냐면은 말로서, 예, 또 이게 안수하고 말로서 해주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요
지금 현재 그 이삭의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집무소 때문에요? 아니면 땅무소 때문에요? 아니요. 그 말 한마디 축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축복에 있는 언어들을 듣게 되면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해 있냐면 이삭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근데 이게 이삭에 있는 그 복이 이제는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된다면은 축복을 통해 되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의 약속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복은 한 번 내리고서 그것이 완전히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가는 곳에서 고난당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피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내렸고 그 축복은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에 자신의 복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 플러스 자신의 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어진 그 복은 또 야곱의 복이 또 축복이 더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족보 있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공부 때문에 또 뭐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은 유혹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혹됨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잘못된 또는 이단 이러한 것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점점 뭐냐면 족보 있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통에 있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경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또는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또는 나 자신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꼭 열매 맺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사랑으로 실천하고 부족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여러분 자식도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섬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는데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전세 가운데 매우 큰 복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축복은요, 바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선포는 바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했던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날낱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것 가운데 불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받으시고 이루시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축복의 말, 평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큰 복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축복이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건 좋은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떤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빌어도 내가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된다면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가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인데 그 평안이 내가 복받을 사람이면 그것이 임한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된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평안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헌신된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축복을 빌어도 그 축복에 있는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러한 부분들은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선포가 능력에 불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놓으면 그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그러한 분들의 기도는요, 더 강력합니다. 더 불이 셉니다.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리밍에서 축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축복을 합니다. 글로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글로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글로서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축복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축복하면, 마음으로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만 갖지 말고 입으로 말해서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있는 축복이 완성되는 것은 말로 선포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여기에 우리는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 받았으니까 어떠한 걱정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을 치면서 삼촌이 10번이나 이상 되는 임금 불이행, 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불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정말 크게 작게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전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라반 집에서 나올 때는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앞에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서 나오고 이제 완전히 살기 등등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마음이 급박해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이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큰 환난 가운데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천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들을 받았고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셔야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야곱이 이 에서에 있는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정에 있는 군대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 내려보내가지고 이 에서의 군대를 다 전멸해버렸습니까? 쓸어버렸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고 넌 하나님의 전사다. 그게 다예요.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자신에 있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사람의 그런 군대를 얻은 것도 아니고 하늘의 군대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얻었냐면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자만 알 수가 있잖아요. 새 이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데 그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변화가 되고 축복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대적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인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너 야곱이라는 이름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바로 뭐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와 더불어서 싸우게 된다면 더 어렵잖아요. 내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 내가 원하는 거, 더 큰 거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이름 고쳐주시는 거, 내 영적 상태 변화시켜주시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내가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적 원리 가운데 두었을 때 이 땅에서 있는 3차원적인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터부시하고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었구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사람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절대절명의 축복에서 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젠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래서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서 절대절명, 절망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 이스라엘부터 1500km까지나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던 것은 그 원인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가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서 1장 16절 17절, 5장 19절, 13장 10절, 25장 6절 7절, 44장 5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너무나도 심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섬긴 우상의 수가 그들이 거한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요, 규례가 어떻게 되냐면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히브리, 동족 히브리 민족이 너희 중에 종이 되었으면 7년 때는 자유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고 안식년에 7년에 그들은 땅을 일궈가지고 곡식을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히브리 종인데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명령을 그들이 위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이 부패했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모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 야곱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악을 빼내고 네 속에 있는 우상을 빼내고 네 속에 있는 더러움을 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체질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허락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 다음에 너희는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유다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가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예표가 될 것이다. 이거 그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상황도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탁 버리고 채찍질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늘 그때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심을 기억하는데 그 있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줄줄 흘러나갑니다. 장자가 보이는 그러한 것 가운데 살가죽이 벗겨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에 팔을 박고 못을 벗고 그 다음에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 가운데 애굽에 있는 종살이 가운데 건져내주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남기는 열매 맺는 인생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제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있는 것에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이래요. 더러운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영적 법칙에서 더러운 것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복제에서 의로운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가 봐도 괜찮고 그것은 능력 있는 힘 있는 손으로 우주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냐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왜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자신과 겨루자
야 너의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것도 없냐, 너의 신들인데 네 신이 뭐 어쩌저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키는 6규비 한 뼘쯤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292.5cm예요. 3m 거의 가까이 되는 292.5cm. 할렐루야.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덩치도 있지, 거기다 갑옷 입지, 그리고 칼차죠, 방패, 투구스죠. 그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괴물보다도 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입니다. 사울도요 힘이 없어요.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더하더라,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 이 사울도 거기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나가가지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라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를 보고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두려워에서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영권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너에게 약속해진 그 말씀을 믿어라.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믿을 때 내 주먹을 믿으라 했을 때도 그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가 지옥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는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되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 있는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초라함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다윗이라는 그런 소년이 왔어요. 아버지의 신부로 왔어요.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형들을 향해서 뭐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싣고 왔어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왔는데 저 앞에 보니까 완전히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러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이 그냥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 있는 할렴자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느냐. 그래가지고 영적인 그런 강력한 그런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소리에 주목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평범한 이야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그 가운데 내 안에 다가왔을 때 그때 뭐냐면 너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있는 신을 파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라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군대들이 블레셋 장군을 피하여서 나아간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민감해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데 그냥 고의 지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사자와 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양을 몰아갑니다. 새끼 양을 몰아가면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 입속에서 새끼 양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물으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또 영적인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무엇을 보내냐면 사자와 곰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보내가지고 새끼 양을 물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건져내게 했고 수염을 잡고서 그 사자와 곰을 치는 그러한 것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용맹함을 곰을 보내가지고 용맹함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지금 현재 사자와 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더 큰 온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부서뜨릴 만큼의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현재 사자가 왔어요. 곰이 왔어요. 그것을 원망불평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맡기려고 하는구나. 내게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하고 또 극복했더니만 다른 어려움 보니까 뭐를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니까 사자만도 못해 곰만도 못해 아니면 사자와 호랑이 곰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나를 훈련하신 그 강도 가운데 내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그때 뭐냐면 나는 사자를 칩니다. 곰을 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연히 골리앗을 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 소년이 굉장히 기특해요. 야 이거 와봐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자기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그 다음에 칼을 찹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투구를 써야 됩니다. 갑옷을 입습니다. 칼을 찹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쟁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 벗고 칼 한 자루라도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칼 쓰는 것보다는 물매를 돌리는 것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내에 갑니다. 시내 가서 매끄러운 들을 5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부에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리는 물매를 갖고 나갑니다. 이거 막대기 짚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게으러 보고 막대기 갖고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에 있는 은사, 남에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여진 사람, 내게 붙여진 멘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게 주신 은사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다른데 더 큰데 더 좋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자 여러분 사울이 투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갑옷이 없는 거고 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혹여라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줘가지고 그가 사울이 또 그걸 물리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만 좋게 하고 내 것은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왜 칼을 갖다 쓰지 않고 나는 왜 돌멩이 가지고 물맷돌에 탁도 저 멋진 칼을 좀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 때 다 오합설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물맷 다섯 개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맷 다섯 개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방언 기도하는 거 그게 물맷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찬양의 능력 그것이 물맷일 수 있어요. 예, 조약돌 다섯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쳐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게 준 그것을 훈련하고 또 돌리고 훈련하고 던지고 던졌을 때 그때 나에게 있는 은사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랬을 때 시내에 있는 돌멩이 한 대만 던지면은 골리앗이 쓰러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또 뭐 수많은 예언이 있죠.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병고침, 믿음, 능력, 영분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게끔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훈련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훈련함이 결국에 가서 뭐냐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바로 진짜라 이거예요. 내게 함께하게 한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게 같이 함께 있는 멘토가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대형성에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물매를 굉장히 연습하고 그 물매가 골리앗을 쓸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골리앗 악한 사단을 우리가 괴멸시키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골리앗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골리앗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